분야까지 자체도 높잖아. 후이 같으면은 거의 11억, 12억 가까이 거의 사이에 이렇게 됩니까? 매수세는 없어요. 지금 상당히 어려워요. 여기가 쉐리몬 돈을 처음에는 그렇게 계획됐던 거라서 전부터 그걸 보고 기대치가 컸잖아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1억이 들어오니까 사실 지금 현재는 트림스를 이셔야 되니까 상당히 어렵습니다. 남양주 별내동에 있는 한 생활형 숙박시설의 견본주택. GS건설이 남양주시 별내동에 짓는 별내 자이더스타 이그제큐티브입니다. 지난해 6월 문을 열었지만 1년 넘도록 분양을 마치지 못해 견본주택이 아직까지 그 자리에 남아 운영 중입니다. 통상 견본주택 운영기간이 3개월인 점을 고려하면 분양 성적이 얼마나 부진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고분양가 생수기라는 점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이 단지는 전용 면적 59에서 92제곱미터 생수 439가구, 전용 84제곱미터 오피스텔 156가구로 이루어졌습니다. 생수과 달리 오피스텔은 전 가구 분양을 마쳤는데요. 이 생수 전용 92제곱미터 분양가는 최저가가 11억 4천만 원대, 최고가 기준 12억 1천만 원대입니다. 고분양가 논란에도 지난해 분양 당시 1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지만 계약률이 저조했습니다. 10억대를 웃도는 평형대 미분양 물량이 아직까지 남아있습니다. 분양가 자체도 높잖아. 후이 같으면은 거의 11억, 12억 가까이 거기 사이에 이렇게 됩니까? 매수세는 없어요. 지금 상당히 어려워요. 월세 같은 거는 그 전에 고1이 대책 나오기 전에는 문의도 많았고 전세도 뭐 문의가 있었는데 사실은 요즘 그게 자체가 뚝꺾여갖고 저렴한 것 같으면 이제 그럼 전화하고 근데 지금 현재 그 전화 문의도 없어요. 현재 별내역 인근에 있는 생숙은 가격 낙폭이 뚜렷합니다. 2021년 8월 준공한 힐스테이트 별내역 전용 66제곱미터는 지난해 3월 6억 8,700만 원에 거래됐지만 같은 평형대 매물이 올해 9월 4억 6천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힐스테이트 별내역 전용 66제곱미터 분양가 최고가는 4억 1,890만 원입니다. 분양가보다 가격이 2억 7천만 원 올랐지만 지금은 분양가를 상회하는 수준입니다. 2021년 2월 준공한 별내역 아이파크 스위트 전용 66제곱미터는 2021년 9월 6억 원, 6억 1천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하지만 1년이 지난 올해 9월 동일 평형대가 4억 7천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별내역 아이파크 스위트 전용 66제곱미터 분양가 최고가는 3억 8,500만 원대입니다. 별내역 인근 생숙 매매 가격 폭락의 원인은 고금리에 따른 수익형 부동산 수요가 사라진 것과 더불어 생숙 소유자에게 이행 강제금이 부과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수요 자체가 완전히 사라진 건데요. 2024년 10월까지 생활형 숙박시설을 숙박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주거용으로 사용할 경우 이행 강제금이 부과됩니다. 매매가격이 2억 원 안팎으로 떨어진 힐스테이트 별내역과 별내역 아이파크 스위트 생숙은 오피스텔로의 용도 변경을 신청했습니다. 용도 변경에 실패하고 생숙을 주거용으로 계속 사용할 경우 수천만 원의 이행 강제금이 부과되는 겁니다. 별내역 인근에서는 대기업 브랜드 건설사 생숙마저도 1년 넘도록 분양 물량을 다 소진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생숙 시장이 급격하게 침체된 원인으로는 별내역 개발 계획이 틀어진 점도 꼽힙니다. 별내 자이더스타 이그제큐티브가 들어선 부지는 경춘선 별내역 초역세권 부지 7만 5천 제곱미터에 구상된 메가볼시티 부지였습니다. 메가볼시티는 서울 강남 코엑스, 판교 알파돔시티처럼 별내 랜드마크 복합상업시설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는데요. LH가 2008년 경남기업 컨소시엄을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해 사업을 추진했지만 경기침체 여파로 LH가 사업을 포기하고 2017년 민간시행사 화이트코리아에게 부지를 2,576억 원에 일괄 매각했습니다. 이후 부동산 개발업체 화이트코리아가 이 일대에 아파트와 생활형 숙박시설을 대규모로 공급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애초에 상업용으로 개발하기로 계획된 부지에 예전에도 없던 생숙이 마구잡이로 들어서기 시작한 겁니다. 별내 신도시 주민들 사이에서는 화이트코리아가 메가볼시티 사업 개선 의지를 피력하며 알짜 땅을 매수하고도 주거시설 위주로 분양해 개발 이익만 챙기고 있다는 불만도 나옵니다. 여기가 쉐리몬 돈을 처음에는 그렇게 계획됐던 거라서 전부터 그걸 보고 기대치가 컸잖아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들어오니까 사실 지금 현재는 트림스를 이셔야 되니까 상당히 어렵습니다. 메가볼시티 개발 계획과 8호선 연장, GTX 호재를 앞세워 생숙 과잉 공급이 이뤄졌고 생숙 이행 강제금 소식이 들리면서 인기가 급격하게 떨어졌습니다. 결국 남양주 별내 지구는 제2의 판교 알파돔시티는 고사하고 생숙 호황조차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고분양가가 책정이 된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한 우려는 앞으로도 더 있는 거죠. 그게 오피스텔로 바뀐다 하더라도 결국은 또 이제 주택수 문제가 불거지는 거는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여전히 부담은 남는 거죠. 세제적인 그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 생속을 뭐 용도 변경을 오피스텔로 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그런 부담은 안고 있는 상태다. 메가볼시티 사업이 무산된 이후 별내 신도시엔 대형마트를 제외하고 주민들이 이용할 만한 대규모 상업시설이 딱히 없는 실정입니다. 메가볼시티 사업 무산에 따른 상업지구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인근의 아파트와 주거시설 위주로 대규모로 공급되면서 반쪽짜리 신도시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방금 본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을 누르시고 더 많은 부동산 정보와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